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024 10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대구 오늘 강성주 위원과 저는 캐스터 김태훈인데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HD입니다. 조현욱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이명재, 김기희, 강민호, 최강민. 미드필드는 김민호, 마테우스, 고야니치, 엄원사. 공격에는 주민규와 강현구 선수입니다. 네, 이 백포 라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그러네요.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 바로 울산 HD인데요. 수비 라인에서 오늘 강민호 선수가 이 김기희 선수와 합을 맞춘다는 것. 대구입니다. 오승훈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고명석, 박진영, 김진혁. 미드필더는 장성원, 박세진, 황재원, 고재현. 공격은 박용희, 세진야, 안창민. 여기도 변화 많은데요. 네, 역시 요진호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것에 따라서 황재원 선수를 미드필더 지역에 배치를 했고요. 고재현 선수를 윙백 형태로 배치했다는 것은 역시 공격적인 카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승부 경기 한국의 전반전 시작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홈팀 울산현대가 먼저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역시 이 선수들이 클린시트 두 경기 2연승 기록하고 있는 자신감들이 오늘 경기 초반에도 나오고 자, 있습니다. 한번 틀고 낮게 짧게 세진야입니다. 세진야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은 세진야에게 연결되는 순간 슈팅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네요. 짧게 연결 안창민 잘 뒤로 부드럽게 가네요. 네. 다시 삼각 세진야 다시 리턴 갑니다. 나이스 선방이라고 할까요? 선방 이후에 사실 잡으려고 생각하다가 제대로 잡지를 못했거든요. 두 경기를 이기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진야 돌면서 턴 두 명 한번 따돌리면서 세진야 슈팅! 오늘 세진야 두 번의 슈팅 임팩트 0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울산에 사실 공격력이 굉장히 좀 올라와서 살아난 상황인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좀 슈팅 자체가 좀 잠잠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섯 경기 3승 2무를 기록하는 동안에 11골 넣었으니까요. 권 플래그가 망해야 되죠. 일단 빼냈고요. 김용희 선수가 에워싸서 지켜냈고요. 의도적인 연결입니다. 박세진까지 연결이 됐고 뺏깁니다. 자, 엄원상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진야가 따라붙고 엄원상. 엄원상 하지만 고명석도 스피드는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엄원상 엄원상의 브레이크는 가동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승훈 골키퍼의 페인트. 뭐 김진혁과 고명석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박진영 중심으로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이거는 빠졌어요. 이거 빠졌어요. 보야니치인데요. 보야니치 이야 단 한 번의 킬패스에 바로 뚫어버렸고 득점까지 만들어 보이는 네. 고야니치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백포에서 백3에서 백포를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울산이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야 탈출합니다. 이게 김민호입니다. 빼주고 뒤에서 한 명 제치면서 그대로 외면 슈팅! 골절돼서 빗나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따라가는 동점골을 만들어야 하는 대구이기 때문에 울산은 어쨌든 호랑이 발톱을 더 내세울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을 겁니다. 자, 올립니다. 자, 헤더! 선별이었어요. 주민규는 다이렉터 헤더가 아니어도 바운드 혹은 굴절과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도 슈팅을 할 수 있고요. 박세민이요. 이게 슈팅이 아니라 터치가 빗나갑니다. 아 오승훈 선수가 다이렉트로 박세민 뒷공간을 받고요. 바운드가 크게 되니까 수비수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사실 정확하게 쳐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네. 자 오른쪽 감아서 일단 잘 안전하게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크로스 기회입니다. 자 왼백 크로스 툭 쳐졌고 헤더!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야 좋았는데 빗나갑니다. 아 황재원의 크로스 박세민의 헤더 타이밍 좋았는데요. 예. 엘톨라. 자, 주고 장성원. 자, 장성원 이번엔 올립니다. 장성원 뒤에서 터치. 그리고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제대로 안 걸립니다. 쓸려 버렸어요. 첫 터치를 하고 왼발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로 딱 잡아 놨는데 자, 일단 벨톨라 장성원 왼쪽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좋아요. 어머상입니다. 어머상.
다시 뒤로 최강민. 최강민 크로스. 더! 헤더. 안타골. 교체로 들어간 장시영인데요. 자, 앞쪽으로 일단 연결됐고요. 감할 수 있습니다. 감아차기에 안 걸리네요. 아, 이 대구 선수들이 슈팅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 측면에서 자, 올립니다. 헤더 원사 잡힙니다. 포항 김천 만만치 않게 많은 팀들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천과 포항과 이 승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자 슛! 헤드가 안 돼요. 헤드가. 야, 머리가 아닌 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진 선수가 높게 안 올려주고 깔아서 올려줬거든요. 선수들에 대한 조직 문제가 아니고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자, 올렸고 헤드가. 헤드가. 울산 입장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에드가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민규 흔듭니다. 가운데 쪽 보야니치 다시 들면서 왼발 슈팅. 고승범이 한번 때려봤는데요. 뒤쪽에서 다시 크로스 낮게 흘러왔고요. 그대로 슛. 김기희의 말뜸인데 제대로 안 걸렸습니다. 아, 잘 보긴 했어요. 이 굴절이 또 있었던 것 같죠.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 명을 제치면서 두 명씩 제치면서 다시 압박. 자, 장시영이에요. 자, 일단은 지연 서로 장시영입니다. 장시영이 왼쪽까지 열어봤습니다. 켈빈 들어갑니다. 켈빈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켈빈 전용준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호영은 안쪽으로 마무리를 못합니다. 장성원 올라갑니다. 오! 자, 세진! 세진이야! 에드가 쪽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세진이가 한번 과감하게 돌아봤거든요.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울산 HD가 대구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원 클럽맨의 가치를 올 시즌 내내 또 보여주고 있는 이명재 선수인데 저희가 이명재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누구와 인터뷰를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정적인 어시스트, 사실 좀 밀리는 상황에서의 그 로빙스루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초반은 잘 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상태에서 저희 보현시 선수가 공간 움직임을 잘 침투해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그냥 넣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잘 들어가서 보현시가 마무리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가 울산 호랑이굴에 들어왔는데 전반전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도 대구하면 백3잖아요 그냥. 네. 근데 오늘 백4더라고요. 물론 지난 전북전도 그랬지만 그리고 백4 형태에서 경기 운영이 좀 괜찮았는데 울산 선수들이 느끼기에 좀 어떠셨습니까? 항상 대구랑 할 때는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저희도 지금 부상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훈련할 때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된 대로 뭐 잘했다고 생각해서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원 클럽맨이다라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어느덧 벌써 이제 200경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189경기, 이제 11경기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울산에서만 해왔기 때문에 뭐 울산에서도 200경기 일단 빨리 채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적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예,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작년은 무려 30경기를 뛰었고 재작년은 19경기였는데 올해 그래도 15경기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16경기째를 이제 활약을 했는데 어때요?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오. 네, 뭐 여러 대표팀도 다녀오고 나서 좀 더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이 많고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시즌은 일단 리그에서 3연패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클럽 월드컵을 또 경험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또 스스로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뭐 클럽 월드컵 저희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지금 일단 그거보다는 올 시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기 지금 리그 남은 거 저희가 3연패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일 저녁 경기인데도 만 명이 넘는 울산 홈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팬들의 응원이 이명재 선수 비롯한 울산 선수들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중 경기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이 부분에서 영호가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주중 경기에서 이렇게 만 명 넘게 오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더 잘해서 홈 경기 때는 지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혹시 좀 편하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할 시간 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요? 네.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설영우 선수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영우가 이렇게 간다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뭐 또 유럽을 가기 되게 어렵지만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은 또 밑에 어린 선수들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우는 울산에서 되게 잘해왔기 때문에 가서도 잘할 거라고 믿고 가서도 더 잘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시즌 이명재 선수도 목표한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